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렇게 대화에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. 아닙니다. 네. 그러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.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? 어렸을 때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. 기자 아니면 대통령? 대학교 때 언론미디어학을 같이 전공했었는데 그 교수님하고 싸웠어요. 그 교수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때 아, 여긴 아니다 생각하고 아,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. 그렇죠. 그럼 미래에는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? 이거는 직업이 아니어도 어떻게 뭐 살고 싶다? 요즘에 좀 계속 생각하는 건데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게 요즘 이슈잖아요.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.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. 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그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봉사활동은 아니고요? 봉사활동이어도 좋고 직업과 연계되면 더 좋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. 그런 가치가 있는 일?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?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, 그런 걸. 뭐 지식 나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게 직업이랑 연결돼서 돈을 벌면 더 좋고요. 좋은 꿈이네요.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. 요즘에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? 그래서 요즘에 얼마 전에 사마에게라는 영화를 봤는데 난민 관련된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또 환경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일회용을 덜 쓰고 그런 거 생각하고 일회용도 많습니다. 컵 사용하고 혹시 뭐 기부 같은 것도 하세요? 환경단체나 이런데? 돈이 많지 않아서 난민단체에 그냥 한 달에 10,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.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?에 보기가 좀 많이 있는데요. 여기에서 세 개만 한번 골라보실래요? 나는 어떤 사람이? 자기중심적이다. 또? 자기주장이 강하다.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. 자기중심적이다는 사실 지난번에 했던 인터뷰에서도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. 자기가 좀 자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? 그런 것 같아요.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어떤 면에서요? 그러니까 뭐 친구가 아프다고 하거나 뭐 힘든 일 있을 때 뭐 보통은 이렇게 아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. 근데 저는 좀 해결 방법을 먼저 제시하는? 그건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? 이렇게 먼저 얘기가 되더라고요. 그거는 자기중심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? 그거는 그냥 이성적인 사람 아닌가요? 이성적이지만 어쨌든 저의 생각을 좀 더 어필하는 그 사람의 입장보다 그런 면에서 또 자기주장이 좀 강한 편이시고 자기주장이 강하거나 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 있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대인관계가 원만하세요? 제가 유머가 있고 유머가 있고 근데 그만큼 좀 자주 연락하려고 하고 좀 챙기려고 하는 편이에요. 아, 오히려 내가 단점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편이시군요? 그런가 봐요. 네,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취미는 뭐예요? 취미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. 어떤 영화 좋아하시는데요? 뭐 가리는 건 없는데 보통 한국 영화보다 외국 영화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어느 나라요? 그런 건 별로 따지진 않는데 나라를 따지진 않고 넷플릭스에 많이 나오는 영화들 그런데 막 예전에는 막 아이언맨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냥 요즘에는 그때그때 따라서 보고 싶은 거 좀 꽂히는 것들 보는 것 같아요. 국적을 따지지 않고 그때그때 보고 싶은 영화를 본다. 아, 좋습니다. 가을에 추천하는 영화. 한국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? 저희 채널을 보는 사람들에게? 리틀 포레스트? 네, 보면 이제 한국 시골 풍경 나오고 좀 말이 천천히 나오고 좀 소박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한국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?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영화니까 좀 계절 따라서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좋은 영화 같네요. 네, 좋습니다. 요즘에 특별히 신경 쓰는 일이 있나요? 제가 강아지가 두 마리 있는데 그 두 마리 산책시키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. 사실 퇴근하고 오면은 힘들잖아요. 근데 맞아요. 강아지가 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을 못할 때도 많고 사실 그래서 3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나가야지 하고 노력합니다.
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 퇴근하고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. 너무 미안하잖아요. 근데 사실 또 그래서 저도 한 2-3일에 한 번은 꼭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요즘 자주 듣는 음악 뭐예요? 지금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거. 요즘에 제일 자주 들었던 거는 환불 환불 시스터 뭐죠? 환불 원정. 환불 원정 내 돈 터치미 자주 들었고 그다음에 그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 요즘에 되게 히트 쳤잖아요. 그거 자주 들어요. 재밌잖아요. 되게 핫한 노래 많이 들으시네요. 탑백기 그런 거 아시죠? 유행하는 노래. 아 좋습니다. 존경하는 사람? 또는 이런 사람이면 존경할 만하다. 저는 보통 존경하는 사람을 좀 저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막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태석 신부님 같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좀 희생하는?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이태석 신부님 얘기는 저희 대화 4번에 나오. 최근에 산 물건 중에 아 이거 잘못 샀다 후회되는 거 있어요? 아무래도 옷이죠. 옷이 왜요? 옷은 늘 샀지만 늘 마음에 안 들고 늘 작고 점점 작아지고. 최근에 어떤 옷이요? 원피스를 샀는데 좀 어깨 부분이 타이트하더라고요. 살이 쪄서 그렇긴 한데 제 몸을 후회하지 않고 물건을 후회하고 있습니다. 얼마였어요? 10만 원대. 아, 그럼 좀 아깝다. 살을 빼야죠. 그죠. 그 정도 금액이면 살을 빼서 빼야죠. 입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요즘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어요? 요즘에 애플워치? 애플워치.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갖고 싶다고 해서 좀 찾아봤어요. 근데 안 됐더라고요. 좀 생각 요즘 하고 있어요. 관심? 관심이 있다. 지켜보고 있다. 지켜보고 있다. 조만간 사시겠네요. 좀 후회하는 물건을 받을 수도 있는데. 사면 다 만족한다고 하네요. 저도 엄청 만족하고 거의 1년 되고 있는데요. 아마 사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. 아닙니다.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가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